자, 안녕하세요. 갱구리 자연생활입니다. 자, 오늘도 계곡으로 용가리 형과 메기를 잡으러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항상 넣던 그 그물통발은 아니고요. 자, 이렇게 우리 저번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번에 만들었던 이 피트병 어항을 가지고, 자, 미끼는 동일해요. 오징어 내장, 지렁이, 그리고 저번에 쓰다 남은 강아지 간식, 닭간으로 만든 강아지 간식인데요. 이 미끼들이 과연 피트병을 넣었을 때는 메기들이 잘 들지 한번 궁금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바로 설치를 하러 저랑 같이 가시죠. 아, 여러분 오징어 내장인데 얘 좀 녹았어. 이 뭐 멸치야? 아니지. 물고기 먹을 수 있어. 자, 이렇게 앞뒤가 뚫린 통발, 피트병 어항이고요. 자, 구독자분께서 오늘 저한테, 오늘이 아니고 며칠 전에 그 동영상을 보내주신 게 있어요. 더 괜찮은 피트병 어항을. 그거는 제가 지금 만들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그거는 다음번에 만들어서 한번 구독자님이 해보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하도록 하고요. 저번에 용가리 형과 만든 우선 피트병 어항을 가지고 먼저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다 넣어도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차피 녹은 거잖아. 녹은 거면 들어가지.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야, 다 빠진다, 저거. 아, 바깥으로 빠진다. 아유. 다 옆으로 흔들어야지, 씨. 아니, 어차피 만졌잖아. 아이씨. 아이씨. 오우, 장난 아니야. 자, 쓰레기는 게... 이따 치우고 우선 설치를 하는데, 형, 돌을 하나 놓을까? 아니, 그냥 돌 받쳐. 돌 받을까? 그냥? 돌 받쳐. 저 공기를 최대한 다 빼야 된다고. 어디, 여기다 놔? 그러나. 여러분, 팁은 공기를 다 빼야 돼요. 싹 뺐어. 됐어. 기가 막히지? 중요한 건. 이거 하나만 눌러도 상관없을 거야. 어? 하나만 눌러도 안 눌리니까. 자, 이렇게 됐고. 설치를 했고요. 다음 미끼를 설치하러 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오. 쓰레기도 챙겨가고요. 갑시다요. 여러분, 자, 이곳을 보시면 저번 영상을 보시면 알 거예요. 엄청 대박 쳤던 곳인데요. 자, 그때는 통발을 놨지만 오늘은 지렁이를 이용해서 한번, 형. 그땐 통발의 군화였지. 그땐 통발의 군화를 넣었는데 오늘은 지렁이를 이용해서 이 피트병 어항으로 이쪽에 놔볼게요. 과연 메기들이 피트병 어항, 지렁이를 얼마나 좋아할지 기대가 됩니다. 저도. 시중에 파는 지렁이에요. 사는 지렁인데 엄청 기대돼요, 여기 여러분. 그때 다 거진 살려주고 왔어요, 여기. 그리고 저번에 제가 팁을 드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으깨셔야 돼요. 아이고. 터진다. 자, 잘 으깨진 다음에 달려라. 그치, 됐어. 조심해. 피나? 어. 에이, 조심해야지. 피 봤어. 대박 날라가나? 조심해야지. 피 봤어. 에휴.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돼. 이거는 날카로워서. 너 할 줄 몰라서 그래. 할 줄 몰라요, 저. 내려갈게. 자, 저번과 동일한 곳에 밑으로 할게요. 공기가 없게 최대한 빼주시고요. 됐어. 자, 엄청 기대되는 곳인데 내일 와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또 하나 더 설치하러 가자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번에 쓰다 남은 강아지 사료, 강아지 사료, 강아지 간식, 닭간 간식 한 요 정도만 넣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트병 어항으로 저번처럼 오징어 내장, 그리고 저번에 대박 쳤던 도나를 놨었는데 이번에는 지렁이로 페트병을 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아지 간식, 닭간이 함유된 간식을 넣었는데요. 자, 과연 메기들이 얼마큼 잡혀줄지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봐요. 아, 여러분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가족 준비한 미끼들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좀 페트병도 남고 해서 그냥 더 한번 두고 가려고요. 여기는 그냥 두고 갈게요. 그 방법은 아까랑 동일해요. 너무 많이 말죠? 터진다. 터졌어 이미. 아, 멀리 가지 않고 바로 그냥 근처에 둘 거예요. 오케이. 강아지 가이지. 그 아래 괜찮지 않아? 그거 봐봐 한번. 아래? 나봐 그냥? 나봐 그냥 가까운 데 나 그냥. 어, 잘 숨었는데 안 보이는데. 오왕을 놓쳤던 거 아니야? 아, 남은 미끼까지 다 넣었어요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곳이죠? 저번 영상 때 고나로 산메기를 잡았던 곳인데요. 저번처럼 오징어 내장을 한번 넣어봤어요. 근데 과연 피트병 어항에는 메기들이 잘 들지 바로 확인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꽝인 것 같은데? 없어? 어. 있네. 많지는 않은데 버들씨만 들어왔는데. 오징어 내장. 이게 버들씨 맞지? 여러분 오징어 내장을 넣었었는데요. 아, 이 피트병에는 버들치만, 왕 버들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원래 반대. 메기가 엄청 들었던 곳인데 우선 이렇게 버들치만 몇 마리 들었는데 버들치. 와, 이쁘다. 크다, 근데. 버들치만 들었네요. 버들치만 4마리 들었네요. 자, 우선 이 친구들 바로 여기서 바로 살려줄게요. 아, 왜냐면 다음 왕은 좀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동안 죽을 수도 있어서 먼저 살려주고 내려가겠습니다. 잘 가라. 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피트병 어항을 건지러 왔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저번에 도나로 엄청난 바글바글한 메기가 들었던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지렁이 없나? 생각 안 나. 헷갈려요. 건져봐야지 알겠지만 저번에 도나로 엄청 많이 잡았는데 여기다 메기를 살려주고 갔었어요. 근데 뭐 촬영 동영상에 나오진 않았었는데 과연 그 메기들이 다시 이 미끼에 들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었냐? 어, 들었다. 근데 별로 안 뜨네. 이게 구멍 작아서 그래. 구멍이 작은 건지 지렁이야, 지렁인데. 잠깐만. 여기다. 어제 피 봤던 그 통발 아니야? 어, 맞아. 오, 야, 메이 크다. 오, 야. 오. 오. 촬영 좀 잠깐만 도와줄래? 친구? 자, 여러분. 와. 지렁이를 놨는데. 니가 좋은가 본데? 막 이제 튀는데. 지렁이를 놨는데, 메기 두 마리랑 버들치만 들었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미안.
그렇게. 생각보다 힘들어. 우선. 페트병이라서 그런지. 아이고. 페트병은 조금 덜 잡히는 감이 있네요. 자, 다음 통발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려줄까? 응, 살려줘. 오! 여러분, 바로 살려줄게요. 살려요. 마지막 강아지 간식 확인하러 가시죠. 마지막이 아니지. 맞아. 남은 미끼를 밑에다 더 놓는데, 그거까지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강아지 간식. 닭간이 함유된. 저번 통발을 놨을 때, 반응이 좋았죠. 내기든, 버들치든 잘 들었었는데, 과연 페트병에는 잘 들었을지,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바로 가네. 바로 갔어요, 여러분. 한 마리 메기, 애기 메기만 들었네요. 아,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확실히 그냥 금은 어항이 보기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페트병보다. 근데 뭐 버들치만 잡는다고 하시면 페트병도 무난하게 잡히니까요. 메기를 잡고 싶다면은 좀 금은 어항을 추천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자 남은 미끼가 있어서 아예 어제 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까지 밑에 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자, 여러분, 여기는 이제 페트병과 미끼가 남아서 그냥 아래쪽에다가 다 내려와서 넣었던 곳인데요. 자, 요거는 짧은 구간에 다 놨기 때문에 한 번에 수거를 해 와서 여기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거해 올게. 자, 여러분, 이건 지렁인데요. 버드랑치, 메기. 이거는 지렁인데, 여기도 버드랑치만. 한 마리. 아, 여기 희한하게 여기 아래에는, 강아지 간식에는 하나도 들지는 않았어요. 여긴 동네 분들이 많이 와서 잡아왔나봐요. 위에는 없는 거 보니까. 와. 야, 버들 진짜 크다. 가까이, 가까이 형. 한번, 그냥. 됐어? 우와. 귀여워. 야, 메기 봐. 여러분, 메기예요, 이게. 와, 저 이렇게 작은 메기. 오, 너무 귀엽다. 이거 언제 태어나면 요만해지지? 작년생이겠지? 모르지, 얘는 얼마나. 와, 아니, 맨 처음에 버드랑치인 줄 알았는데, 와. 미니미. 갖다 키워. 아니야, 자연에서 자라는 게 좋아. 자, 여러분, 빨리 이 친구들도 잘 크라고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렴. 안녕. 여러분, 피트병 어항은 조금, 메기들이 많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요, 유리어항을 넣은 기억이 있어서 과연 페트병 어항도 유리어항처럼 잘 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미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미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페트병 어항은 생각보다 뭐 메기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갱국이의 자연생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자, 오늘도 멋지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고생했어, 용가리 형.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놀고 싶다. 수영하면서, 그치? 어우, 뭐야, 어제 이제 안 차고 시원해. 그때 얼음장이었는데. 고민수 좀 띄고 가야 되겠어. 저희는 퇴근하겠습니다. 퇴근, 여러분. 다음에 봐요.